중국에 다시 문화대혁명의 홍위병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들은 중국을 망하게 하는 주범으로 뽑히고 있죠. 이들의 이름은 바로 소분홍입니다. 일단 소분홍이 무엇인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소분홍은 시진핑 집권 이후 등장한 세력입니다. 소분홍은 보통 1990년대부터 2000년대에 출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소분홍이라 지칭하는데요. 이들은 부모의 경제적 기반을 바탕으로 자기중심적인 경향이 상당히 큰 세대이기도 하고요. 온라인,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세대입니다. 애초에 시작을 인터넷 사이트에서 시작했으니까요. 중국은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맹목적인 애국주의 교육과 중국 공산당의 우월성 에 대한 정신교육을 학생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각종 애국주의와 국수주의 교육을 통하여 생겨나게 되었죠. 특히나 시진핑 시대 중국 공산당과 정부 주도로 육성이 되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시진핑의 우상화 작업의 일환으로 우상화 교육을 교과 과정에 집어넣는가 하면 중국의 왜곡된 동북공정, 서북공정 등의 내용에 대한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이로 인하여 중국이 세계 문명의 발전을 이끈 위대한 나라이며 굴욕적인 근대를 복수하기 위해 중국의 힘을 키워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죠. 오늘날 중국의 폐학질 대부분이 소분홍의 생각과 거의 일치할 정도로 소분홍은 중국을 세계 중심이라 는 신중화사상으로 점철되고 있습니다. 물론 2000년대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만 중국 내 자유주의파 지식인들이 비판을 하면서 어느정도 정리가 되었거든요. 근데 하필 이 지식인들을 중국 정부가 앞장서서 제재를 하는 바람에 중국에서 완전히 모습을 감추게 되었고요. 시진핑 집권 이후에는 소분홍을 지원하면서 소분홍의 세력이 크게 커지게 됩니다. 어느 사회나 극단주의적인 주장은 나오지만 소분홍은 그것을 국가가 주도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특히나 소분홍은 다른 나라의 젊은 세대와 달리 애국주의로 물들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당과 국가, 지도자를 사랑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국 공산당과 국가에 대해 집단적이고 맹목적인 추종과 지지를 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이게 다른 나라의 애국주의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마치 국가를 연예인으로 생각하는 것도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마치 팬덤 논리에 입각해 행동하고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조금이라도 다른 의견을 보이는 대상에 대해서는 무차별적인 공격을 가함으로써 반대의 의견이 아예 존재하지 못하도록 차단해버리는 것도 가장 큰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한 테러가 대표적인 것 같은데요. 중국의 신기를 조금이라도 건드는 연예인이 있으면 그 연예인의 SNS로가 각종 악플을 달고 중국에 대해 찬양하라는 발언을 하거나 자신들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으며 각종 피해를 주는 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SNS와 각종 온라인 게시판의 실시간 검색어 순위나 주요 토픽 순위 상위권에 올려놓아서 화제성을 높이고 더 많은 네티즌들에게 노출되도록 하여 빠른 시간 내에 자신들에게 동조하는 여론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기도 하죠. 당장 2020년 8월에 이효리가 MBC 예능 프로그램인 놀면 뭐하니에서 자신의 캐릭터 이름을 마오로 하는 게 어떠냐고 말했다가 중국 네티즌 16만 명에게 집중 공격을 당한 사건이 있을 정도였죠. 조직력과 규모도 엄청나서 어떤 이들은 중국 공산당에 의해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애국을 머릿속에만 담아두지 말고 실천하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애국을 위해서라면 어떤 행동을 해도 된다는 위험한 생각을 갖고 있죠. 당연하게도 한국도 이러한 공격에서 예외가 아닌데요. 당장 중국의 문화 예속화 시도를 이끄는 집단이 소분홍이고요. 한국을 중국의 속국이자 중국의 문화를 흡청하는 나라로 낙인 찍고 있으며 언젠가는 손을 봐줘야 하는 나라라고 인식하고 있죠. 또 한국에서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하려고 하면 그러한 내용을 최대한 깎아내리는 방향으로 해석하고 한국의 문제점이다라는 식으로 편향, 왜곡된 방향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소분홍은 시진핑 시대의 사상적 참병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마치 마오쩌둥 시대의 홍위병을 연상케 할 정도로 상당히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분홍들은 오늘날에도 지속적으로 자신들만의 신중화 사상을 널리 퍼뜨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들이 결국에는 중국 내부를 썩어 들어가게 하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일단 다들 아시겠지만 중국의 주변국들이 싹 다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 같은 나라들이 몇몇 있긴 하지만 북한도 중국을 그렇게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렇게 소분홍이 날뛰면 날뛸수록 주변국과의 관계는 더더욱 나락을 갈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중국 내 자정작용도 없어서 이러한 소분홍의 생각은 더더욱 극단적으로 변할 거예요. 그리고 이런 극단적인 생각은 그대로 중국의 국가정책에 적용될 가능성이 큰데요. 당장 미중무역전쟁과 남중국해 등지에서 미국에게 밀리는 모습을 취하자 소분홍들은 중국에게 더 강경한 태도로 미국을 대할 것이라고 요구한 바가 있었죠. 이렇게 극단적인 성향이 집단이 국가정책의 입김을 불어넣기 시작하면 이 과정에서 되돌릴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도 높아지고요. 물론 이러한 소분홍들의 모습이 백지시위 사건을 통해 반박되기도 했습니다. 애초에 이러한 소분홍들이 중국의 서브컬처 문화를 통해 형성되기도 한 만큼 인터넷 기반의 미디어 문화를 공유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들은 국가에 대한 급진적인 태도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정권에 대한 불만을 표출할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나라들이 한두 개가 아니고 그런 나라들의 끝이 전부 다 비극적으로 끝났다는 것을 생각하면 소분홍이 이렇게 날뛰면 어떻게 될지 미래가 살짝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소분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